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금년에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 2부에는 아마 처음이겠지만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24장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삶 속에 추가되는 어떤 요소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 삶의 지향점입니다. 결혼식 날을 잡아놓은 신부와 같이 결혼식 날을 잡아놓은 신부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결혼식입니다. 신랑과 함께 살 날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의 마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볼 일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게 쉽게 이야기한 포인트입니다. 예. 준비하라, 깨어라. 또 왜 그 시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하자라는 말은 준비 안 하겠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자 아니면 항상 준비해 놓자가 답이죠. 그래서 뭐 도둑같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표현 비유도 있었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서는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말씀을 봤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고 성도들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비유를 또 예수님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장 뭐 유명한 비유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이 혼인을 하러 오를 때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열처녀 그래서 다섯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단자 처녀는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가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하지가 아니라 준비 항상 하고 있어라. 자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만 뚝 떨어뜨려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컨텍스트를 성경에서 잘 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마틴 루터의 책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스피노자가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아주 분명한 말이죠. 당장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해야 한다 내지는 그래서 이게 시한부 종말론에 항상 폐해는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몇 년 몇 달 며칠 오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자 우리한테로 들어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뭐 우리 교회로 와라 뭐 이래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상을 다 내동댕이 칩니다. 뭐 학교 무슨 뭐 직장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헌신된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하신 뭐예요? 미혹되지 말라. 근데 미혹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미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건데, 그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주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종에게 나눠주고 갔는데요. 자, 어쨌든 모든 것은 이 주인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지금 종들이 가진 달란트는. 여기 달란트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탤런트라 그러죠. 예, 셀레브리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TV에 나오고 영화 배우고 뭐 아니면 또 등등 유명한 사람들. 그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탤런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뭔가 천부적인 재능과 어떤 그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무엇인가. 자, 그러한데 쓰는 건데, 뭐 맞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따라오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달란트 비유로 이해할 때 우리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어쨌든 차등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뭐 다섯 달란트와 같은 많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나한테는 주신 달란트가 없다. 나 달란트가 없어요. 종종 봉사를 권유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달란트 비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남들보다 뭐 평균 이상의 또는 특출한 그런 어떤 재능을 물론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 주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부자다, 풍성한 분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다,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게 하나가 엄청난 양입니다. 달란트라는 게 원래는 이제 무게를 잴 때 쓰는 단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금속의 무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또 다른 금속을 잴 때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썼어요. 구약 성경에도 종종 보면 뭐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58파운드에서 한 80파운드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만 해도 이게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무게뿐만 아니라 화폐의 단위, 특별히 이제 은전의 단위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그 당시 사용하던 가장 큰 단위입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 엄청나게 큰 단위예요. 얼마나 크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또 다른 돈의 단위인데, 장정이 하루에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그마치 6천 데나리온. 자, 그럼 생각해보시죠. 1년에 한 300일로 계산을 하시면, 일할 수 있는 날, 6천은 20년 연봉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뭐 연봉을 얼마로 계산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20년 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도 충분히 하고, 뭐 사업을 차리든 뭘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마 먹고 놀아도 거의, 예, 몇 살에 물론 얼마만큼 쓰면서 놀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을,
예, 무의도식하면서 살 수도 있을 만큼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어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를 준 거 보면은 여러분 주인이 자, 이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은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후한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주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를 받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안 줘도 아무런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주인은요,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정말 좋은 분이죠. 선한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고 또 공의롭고 선한 자 그러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소위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어 보이고 오히려 종교인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이거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을 걸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서 갑자기 100불짜리가 이게 주인 없는 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왜 없겠습니까? 아, 누가 실수로 흘렸던 일부러 흘렸던 아무튼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100불짜리가 길에 있겠지. 그게 갑자기 저절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주인이 있다고 믿고 그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연이다. 100불짜리 우연이 떨어졌어. 뭐 100불만 떨어진다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 뭐 그 원래 그랬던 거야. 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더 좋아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있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날이 옵니다.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찾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자, 뭐 주인에 대해서 그 정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언급은 했는데 자, 이 달란트가 일단 개념을 내가 특출나게 남보다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맞춰 여기 달란트 장사를 한다 그랬는데 장사를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서 이윤을 남긴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행복이다. 자아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이 참다운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존 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자, 이렇게 번역이지만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재능들,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특권들, 성경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이점들,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생명, 건강, 뭐 물질,
뭐 옷, 집, 차, 아니면 뭐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 뭐 음악적인 재능, 무슨 뭐 아무튼 뭐든지 간에 여러분 다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왜 주어졌다고요? 생명, 시간, 건강, 뭐 지성, 뭐 아무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이게 이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지기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겼고 또 언젠가는 찾으실 때가 옵니다. 여기 지금 이 달란트를 맡겼던 사람들과 결산하는 그날과 같이 그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이 장사를 마무리하고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온다라는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상을 다 접고 언젠가는 뭐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겠다,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내 일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의 순간인데, 그것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충성되게 장사하는 그러한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칭찬을 받은 두 종, 여기 다섯 달란트 받는 자, 두 달란트 받는 자 똑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로 이 두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인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를 남겼어요. 그죠?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이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는 사람이 또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기 보면은 즉 바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보면 자 이렇게 죽어 떠났는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네. 야 좀 놀자 일단. 휴가부터 가고 아,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뭐 좀 누려보고 세상에 좋은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이래도 충분하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뭐 너무 뭐 비유를 통해서 많은 걸 또 이입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 충성되게 가서 100%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는데 21절 23절에 이 두 종에게 한 말씀이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는 자에게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조금 이따 조금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요. 자 이 주인의 칭찬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도대체 주인의 이 재산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지금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겨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대요. 자,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섯 달란트면 아주 좀 작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이 달란트로 한 달란트로 보면은 500만 불이에요, 여러분. 500만 불. 근데 그게 작은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거부죠, 여러분. 주인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섯 달란트 받고 이 정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 텐데 주인에게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그거 준 것도 어떤 면에서 모자라서 주인은 더 주기를 원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생각해보시죠. 다섯 달란트도 많은데 더 많은 것. 이게 작은 거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이 주인의 얼마나 너그럽고 은혜스러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이건 하나의 테스트예요. 우리를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충성된가라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라는 것은 우리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서 그걸 막 점수를 깎고 뭐 해가지고 너 이건 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줄 게 별로 없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작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너한테 맡길 것이다. 자,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주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결론은 여기서 말하지만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작은 거 더 많은 것 맡긴다 그랬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세계는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 더 참된 것, 또 풍성한 즐거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이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첨가를 하자면, 자, 아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똑같은 칭찬을 받았게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양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100%도 더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배를 남겨도 네 달란트인데, 처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양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돈의 양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차이인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칭찬을 또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뭘 보는가? 양을 보는 것보다는 비율을 보는 거죠.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뭘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양을 보니까 아, 난 너무 작게 주신 것 같아.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불평 내지는 기도 내지는 뭐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더 많은 것, 좀 더 많이.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충성된 자, 두 달란트 받았지만 비록 뭐 다섯 달란트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그러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100%를 남겼을 때 똑같은 칭찬을 듣고 똑같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자, 그러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은 사람을 좀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했냐 하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자, 그 이전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쩌면 이게 그냥 핑계일 수도 있겠죠. 그냥 자신의 게으름과 뭐 아무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장사를 안 한 그냥 그러한 핑계를 대는 말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그 지식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입체적이고 우리의 전 삶으로 반응하는 이제 그러한 지식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패망의 원인도 뭐였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식이 없습니까? 말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슈마 이스라엘. 그냥 귀가 닳도록 율법을 배우고 듣고 또 뭐 안식일마다 가서 제사드리고 뭐 월상마다 또 나오고 절기마다 또 나와서 하고, 아무튼 이 종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긴 뭘 몰라요. 남을 다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하나님께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슨 음식은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고 뭐 아무튼 줄줄이 뭐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지식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성경은 어디에 어디 페이지에 뭐가 있고 뭐 어느 비유에는 뭐가 나오고 다 바삭하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여러 번 봤지만 예수님이 바로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정말 이 인격적인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뭐 얼마를 갖다 바쳤는지 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게,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기회를 준 주인을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여기 답을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가끔은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측 불허한,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보통 이제 이방 종교에서 그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이제 그런 신들을 나오고 되게 변덕스러운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도덕성은 아주 그냥 바닥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인간에게 항상 이 욕심으로 뭘 바쳐라, 재물을 바쳐라. 여러분 뭐 심청전에 나오는 뭐 인당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지막지하게 심청이를 갖다가 바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뭐 그런 악신이 다 있습니까? 근데 거슬릴 수가 없어. 왜? 힘이 너무 세니까.
잘못 덤볐다가 아니 뭐 덤비는 게 아니라 잘못 반항을 했다가 막 더 큰 재앙으로 막 치고 막 폭풍 뭐 막 뭐 흉년 막 뭐 사람도 죽이고 막 뭐 이런 재앙이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뭐 바치고 귀한 거 뭐 생명도 좋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누구를 이해해요? 주인을. 그래서 핑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변덕을 부리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정말 왜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렇게 달란트 이렇게 많은 재물을 맡겨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 그걸 잘 장사한 사람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까지 초대하는 이렇게 좋은 주인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후하고 너그럽고 은혜로운 자 그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요?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완전히 모독. 주인을 모독,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게으름이나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인을 모욕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어쨌든 그래서 주인이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자 네가 그렇게 주인에 두려워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나가다 맡겨야지 취리하는 자들 이 은행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맡겨서 이자 수입.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불어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 이자 수입이라도 하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 어떻게든지 더 이익을 남을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남이 가지는 기회조차도 네가 다 뺏어버리는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주인을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기회를 주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주인을 이렇게 모독하는 이러한 이 악한 자 어떡할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주인은 정말 좋은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주인을 모독하고 자기 악함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이 악한 종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비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활동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첫 번째 또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결산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세는 뭐냐면 바로 그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제 그것을 결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사는 일입니다. 이 장사를 한 이 두 달한테 다섯 달한테 받은 종들은 주인이 결산할 그 날을 기다렸겠죠. 그렇죠? 언젠가 주인이 계산할 때 아, 주인께 정말 칭찬을 받을 그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준비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의 삶의 모토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자, 그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나한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을 자로 살아갈 것인가, 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 또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셔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